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먼저 박종훈 기자님이 첫 번째 픽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미국의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배낭 금지입니다. 왜 배낭을 금지하나요?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 먼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자, 미국 아이다호주의 한 중고등학교인데요. 학교네요. 자, 학교에서 배낭을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자, 학생들 손에 들린 걸 한번 보세요. 자, 빨래 바구니, 유모차, 네, 아이스 박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쇼핑 카트도 나옵니다. 이게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니죠? 네, 지금 실화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일입니까? 네, 이렇게 온갖 배낭들이 등장하니까 일부 학부모들의 이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애들한테 배낭을 금지시키다니 어처구니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썰매 아니에요? 아니, 저런 것들은 네. 어디서 구해서 갖고 오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통이 책가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와, 저렇게 말이죠. 아주 점입 가경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학생들이 조치가 납득이 안 가니까 일종의 항의 차원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뭐 도구들을 동원해서 등교한 것 같기도 네. 해요. 어떻게 학교에서 배낭을 금지하냐.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따지고 보면요. 학교 측에서는 또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왔던 그 학교에서는요. 네. 사실 이 총기 사건이 두 건이나 일어났는데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3명이 다쳤고요. 네. 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9월 달 경우에는 한 중학생의 배낭에서 총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또 충격을 줬는데 그래서 네. 관할 교육청에서 당장 이 특전의 조치로 배낭을 금지하는 아이다호주에서의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 거죠. 총 못 갖고 오게 했군요. 근데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지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2018년에 플로리다주 네.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제 총을 난사해서 17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때도 그 학생이 이제 총과 탄환을 이제 배낭에 넣으면서 플로리다주에서도 이제 배낭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네. 배낭이 이제 무기 운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문제의 본질은 이제 총을 갖고 온 거지 총을 넣은 배낭은 아닌 건데 해결책을 마땅히 찾기 힘드니까 일종의 고육지책이긴 해요. 맞습니다. 교내 총기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아주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 장소에 갈 때 총기를 보이게 소지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깨 메고 가도 돼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교내에서 이게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럼 총을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니까 85% 정도가 집에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지인에게서 얻었다. 아. 그만큼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이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학교에 등교하게 된 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 총기 사고에 대한 이 위험성 이거 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교내 총기 사고가 지난해 같은 경우 96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6건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네. 심지어 지난달 12일 플로리다주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이 학교 총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치밀하게 CCTV를 위치한 이렇던 학교 지도까지 이 준비를 했고요. 다량의 무기들까지 준비한 게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를 경악에 빠뜨리기도 했죠. 아, 어린아이들이 총기 테러를 준비했다니요. 결국은 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우정엽 박사님, 앞서 본 배낭 금지만으로 이것이 과연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 학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볼 수 있는 금속 탐지기를 이제 학교에 갖다 놓는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탐지견을 동원해서 학생의 가방의 냄새를 맡게 하고 또 학생들 사물함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시 방편일 뿐이고 또 이제 뭐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본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에도 배낭 금지가 워낙 문제가 되니까 네. 그러면 투명한 배낭만 갖고 등교해라 이 정도로 허용을 바꿨는데요. 속이 보이는 배낭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정신 상담이나 멘토링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더 근본적으로 총기 사고를 규제할 어떤 방안을 좀 촉구했고요. 네. 그러면서 연방 보조금도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대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첫 번째 픽. 배낭 금지였고 계속해서 두 번째 픽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요즘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요. 일단 키워드 보시죠. 뭐 때문에 난리일까요?
네, 바로 가리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면 나오는 그 해산물 가리비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것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네,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 영국령 저지 섬의 앞바다에 수십 척의 프랑스 어선들이 출연했습니다. 뭐 경적도 울리고 또 연기도 피우면서 아주 격렬한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영국 해상에서 프랑스 어민들이요. 네, 그랬더니 또 여기에 맞서서 영국 정부가 군함까지 출동을 시켰습니다. 사실 여기는 어획량이 정말 풍부한 일명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프랑스 사람들 식단에 자주 올라오는 이 가리비가 이 프랑스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영국 정부에서 프랑스 어민들의 조건을 축소를 시켰어요. 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프랑스 어민들이 이 항의의 뜻으로 영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을 막아서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리비 전쟁이군요. 그런데 맞습니다. 아까 저 바다가 영국 바다라고 하셨잖아요. 영국령이면은 애초에 프랑스 어민들이 저곳에서 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영국령이기는 한데요. 1964년에 런던업 협약을 맺어서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다섯 개 국가가 저곳에서 조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프랑스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가리비로 인한 전쟁이 양국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을 해왔는데 네. 2018년도에는 양국 어선 약 40척이 해상에서 투석전을 벌이고 화염병까지 던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죠. 격렬했었군요. 네, 이때도 이제 가리비 어획량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프랑스는 개체 보호를 위해서 7달만 조업을 할 수 있게 한 반면에 영국에서는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해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어민들이 영국에서 너무 쓸어간다라는 불만이 커졌고 그것 때문에 양국 어민들 간의 충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업 갈등, 업 분쟁인 셈이네요. 이번 충돌도 가리비 어획량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번에 충돌은 아닙니까?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어민들끼리 충돌이 있으면은 각국 정부에 좀 막았거든요. 네, 중재도 네. 하고 말리고. 말라고. 네. 근데 이번에는 영국 정부가 프랑스 어민들의 이 조업을 막아서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정부가 막은 게 아니라 나서서 프랑스 어민들을 막았다. 네, 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브렉시트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런던 어업 협약도 탈퇴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영국의 GDP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미미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어업권을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자국의 해역에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 존슨 총리가 이 브렉시트 협정 타결을 발표를 할 때 물고기 무늬의 넥타이를 착용을 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업권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영국의 입장입니다. 프랑스는 어떤가요? 네, 영국이 그렇게 중요시한 만큼 프랑스 입장에서도 브렉시트 협상 막판까지 영국과 협상을 벌였을 만큼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어업 종사자들의 이제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도 쉽게 물러설 수 없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향후 5년 반에 걸쳐서 영국 바다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들이 조업 할당량을 점점 줄여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이죠. 네. 그 시행이 이제 올해가 첫 해인데요. 그래서 영국은 기존 대비 15%만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네네. 시행한 첫 해에 절반가량의 프랑스 어선들의 신청을 거부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서히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영국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네, 영국에서는요. 프랑스 선박들이 조건에 맞게 신청을 안 했다. 우린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 측은 애초부터 허가권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처구니없는 자료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프랑스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경제 보복까지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경제 보복이요? 네. 자, 과연 어떤 보복이냐. 바로 이 저지섬이 앞서 보신
것처럼 프랑스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네. 전력의 95%를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프랑스와 영국의 외교적 갈등이 정말 심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제2의 미국과 중국 갈등처럼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 뭐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존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다만 내년에 프랑스의 대선이 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죠. 좀 물러서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네.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브렉시트 굉장히 옹호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브렉시트가 주유대란 같은 여러 가지 좀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브렉시트의 당위성을 아하. 증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어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갈등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네. 양쪽 다 쉽게 물러설 상황은 아니군요. 미국의 배낭 금지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가리비 전쟁까지 이렇게 위클리픽까지 살펴봤습니다.